듣고 예.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아침 10시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전화도 안 되고 문을 때려도 안 되고 또 별 4개씩 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 보고도 미칠 안 봤고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도 안 받고. 그러게 말이에요. 보고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메일을 보냈다는 거고. MB는 또 박근혜 따라하기 수사 거부하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나랍니까? 그 가운데 그런데 또 더 각오하는 예. 한국당에서 보아라 세월호 7시간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이런 의혹 제기했지 않냐. 아 그랬으면 그때 발표했으면 왜 의혹이 나옵니까? 그게 제일 이상합니다. 그 7시간이 다 조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석고대죄하라고 나오는 것은 그게 이 상황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대통령의 그 참모들. 이건 진짜.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걸 옹호하는 그런 한국당의 말은 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방송하지 맙시다. 대보하러 갑시다. 그렇게 대보하러 갑시다.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이 오늘 나오시기 전부터 저희 작가들이 예상을 했어요. 대표님이 나오기만 하면 이제 엄청난 자기 자랑을 시작할 것이다. 아 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정은 방중을 예상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렇죠. 예, 방중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냐 또는 뭐 김여정이냐 혹은 뭐 혼란이 있을 때 김정은이라고 또 하셨고 예. 예,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한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지만 관례상 침묵하는 거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다 청와대 핵심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북한관계는 누가 말해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김정은이다라고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특별한 정보를 얻은 게 아닌 거죠. 그건 말할 수 없죠. 정보를 얻으셨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누가 맨 먼저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면 예상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해서 잘 된다. 예.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난관은 있을 거다. 네. 또 이번에도 그렇게 맞추고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남산에 가서 돗자리 깔아야겠다 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추정이 아니라 이게 정보의 결과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보의 결과군요. 여하간. 아니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복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렇죠.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상됩니다. 한미일까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정은은 반드시 중국과. 북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또 시진핑은 차이나 패싱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맞아 떨어지죠. 혈맹 아니에요. 지금 예. 이번에 또 확인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우리말식으로 삼선 개헌하면서 중국의 보수파들 장점인 후진타워 예. 태자당 이런 분들이 왜 미국 부들이냐. 왜 우리 혈맹인 북한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걸 달랠 필요성도 있고 중국 국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네. 또 하나 얘기했어요. 김정은은 북러 네.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한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겠죠. 해야죠. 네.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푸틴의 이해도 맞아떨어질까요? 중국하고는 이해가 맞아떨어졌는데. 아 푸틴은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소련, 중국, 러시아, 중국을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예. 이익을 취하는 데는 귀신들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허점을 찌르고, 예. 지금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은 세계가 출렁거리고, 이러니까 특이한 허점 찌르는 그런 외교를 3대에 걸쳐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또 이 소리 하면은 너는 역시
친북이다. 이러지만 실체를 인정해야 돼. 네, 그래서 분석입니다. 객관적 저는 분석. 자꾸 네. 우리가 한미일 불락되면은 북중도 불락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이번만은 비핵화로 가는 좋은 네. 의미에 또 한미일도 동맹과 신뢰를 갖는 좋은 비핵화로 가는 좋은 의미의 한미일 북중러 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에 가서 북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원하긴 할 텐데 중국은 이해가 딱 맞았다는데 러시아는 푸틴이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대목에서 이제 물론 뭐 북한을 통과해서 남한까지 오는 가스관 경제적 이익은 있다고 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트럼프의 통상 압력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유 공급을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한테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이런 실질적 이익 확보를 위해서 갑니다. 북러도 예상하시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북미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4월 중이 되겠네요. 만약에.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까지 북한 관련 예상은 거의 다 큰 틀에서는 예상하셨고 대부분 큰 틀에서 맞았기 때문에 무게감이 점점 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무게감 뭐 평소 실력이니까. 여간 이건 분명합니다. 예. 김정은 방중 예상한다. 라고 예. 미리 쓰신 거 확실합니다. 예. 제가 인증해 드리고요. SNS에 쓰셨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은.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장장이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살짝 디스하자면 김정은 혹은 김여정의 방중. 김여정을 살짝 걸치시긴 하셨어요? 그건요. 그 정보를 알았건 몰랐건 예. 너무 완전하게 하면요. 아, 일부러 그러셨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도 기자들한테 두 여성이 있다. 예. 두 여성. 탈북년지 동양여자인데 사실로 나왔거든요. 예. 그때 조금 있다가 내가 이건 쓰지 마라. 예. 거기에 북한 남성이 하나 잡혀 있다. 이렇게 하나씩은 빼놓는 거예요. 일부러. 예. 예. 왜냐하면은 너무 완전하면은 그 정보를 제공한 쪽에 어떤 신분 노출이 된다든가 혹은 뭐 제공 아니라니까요. 예. 아무튼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그건 정보를 받으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씩 빼놓는 거예요. 하나를 빼놓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한테. 알겠습니다. 학원에 오세요. 학원에 등교해서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판 전체를 막 휘두르고 싶은데 중국 입김이 그렇게 못하니까 반갑지 않다고 말은 못해도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제 트위터에 예. 김정은도 그의 인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시진핑한테 연락 왔는데 잘 됐다. 예. 비핵화 쪽으로 가는. 예. 뭐.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제재를 강화한다. 계속. 예. 압박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전부 다 절실해요. 모두가. 예. 비핵화. 문제가 네.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사실 중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혹자는 이게 김정은한테 운전석을 뺏겼지 않느냐.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역시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 시진핑 사이에서 잘 외교를 하면은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 최근에 김정은 방중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 방중 내용을 설명하러 사람을 보낸다. 그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와서 예. 다 만나잖아요. 내일 네. 대통령 만나시고 이런 것들. 그거 이전에 없던 일 아닙니까 이거? 그전에도 좀 통보는 해왔죠. 통보는 해오는데 예. 사람 직접 와서 설명해 그렇죠. 주고 그런, 예. 그런 적은 없었죠. 아주 희귀한 방법인데 예. 이게 전부 다가 비핵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두 당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두 당이. 그 두 당 이름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다 듣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문자로 박지원 정보학원 어떻게 들어가나요? 수강료가 좀 비쌉니다. 수강료가 좀 비쌉니다. 저도 그 대목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이 중국이 북한과 무슨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예. 중요한 사례죠. 그러니까 예. 한국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국과 공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는 되게 상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가 대북 특사. 그렇죠. 또 미국 보내고 중국 보내고 네. 일본 보내고 자세히 러시아 설명해 보내고 주고. 네. 네. 이런 것들의 결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자꾸 문재인 문파하니까 네. 뭐 얘기하는데 잘한 건 잘한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 현재 안전운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는 참. 그런다고 예. 내일 대통령 만나면서 우리 특사 밑에 자리에다 앉히듯 이런 건 우리 대통령은 안 하고 좀 크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시진핑 특사의 자격으로 오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적이 저는 없어서 확인차 제 의견 없어서 여쭤봤는데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외교가. 달라진 거죠. 예, 그렇죠. 주변에 주변 국가 외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큰 변화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로 잠정 합의가 됐다고요? 어제 그제 정의당과 지도부한테 제가 저도 건의를 했는데 예.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호적은 지키고 호적은 지키고 예, 왜냐하면 평화 정의. 그러면 아 가진 자가 좀 양보해야죠. 더 큰 곳이. 우리나라의 잘못은 항상 약자가 양보를 하는 그런 건 안 돼요. 민주평화당이 많이 가지진 않았습니다. 아, 많이 가진 자는 아니, 그래도 지금 14석보다 14석은 16석에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지지율은 절반입니다. 아 그렇죠. 아 지지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적이고 정의당은 또 오래된 당이고. 알겠습니다. 이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네. 저도 여쭤보려는데 김정은은 네. 이번에 단계적 동시적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 네.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비핵화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리비아 모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리비아 모델 볼턴이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리비아 모델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 리비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3년 전에 김양근 비서 만났는데 리비아 예 들고 네. 후세인 예 들면서 안 한다. 그렇죠. 네. 리비아는 다 포기했더니 제거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대 말로. 지금 신경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라고 예. 했는데 역시 김정은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얘기했고 예. 미국은 속도전 예. 일괄 타결하자. 예. 이게 이제 트럼프의 핵폐기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CBID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야 된다. 예.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완전하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 예. 책임자들 만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사실 핵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뭐 파괴하거나 혹은 관련 시설을 파괴하거나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단계적인 검증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핵 그 평화 보장, 체제 인정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결국은 뭐 문서나 또 주변 국가의 합의나 이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교환하는 건데 근데 리비아 모델 얘기할 때 이제 북한이 기겁하는 것은 그 리비아하고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문서상의 절차는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을 먼저 그 핵과 관련된 혹은 뭐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시설 다 파괴하고 났더니 리비아가 결국은 카다피는 저렇게 제거되고 말았지 않느냐. 이게 북한의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보장받죠?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압박을 강화한다. 해상 봉쇄한다. 예.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북한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지금 말 대 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삿바싸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가면은 지금 사실상 모라토리움 예. 단계인데 이제 이게 동결로 갈 것이다. 예. 1차는 동결로 가겠죠. 예. 동결 예. 간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예. 이런 것들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비핵화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로드맵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양해되고 협의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그거 맞추기 제가 어렵겠죠 지금은. 예. 저는 그래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은 구동존이 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제일 어려운 것은 나중에 됐다가 신뢰만 되면은 북미 간의 신뢰만 되면은 동결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김정은도 과거 자기 아버지 김정일처럼 말로 9.19 합의해놓고 에너지 지원받으면서 쌍주머니 차서 또 눈에 안 보이게 준비하다가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로드맵, 그런 이 단계적, 동시적 거기까지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거기까지 단계적, 동시적은 이해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비핵화를 생각할 때 항상 제 머리로는 제 경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대목이 뭐냐면 그 국제적 약속 혹은 뭐 양국 간만의 약속으로는 믿기 힘들다면 관련 힘 있는 나라들의 동시적인 참여. 예. 예를 들어서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도 이란하고 미국이 했지만 거기에 이제 유럽 쪽의 강대국들이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면 다른 나라들이 압박을 계속 지키게 만드는 그런 체제 속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깨버리고 리비아도 미국하고 그 수교 맺고 뭐 봉쇄 다 풀고 뭐 교환도 하고 사이 좋은 것처럼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을 북한이 우리 평화 체제는 보장받았고 이제 해결되었다. 그게 확신이 들어야 마지막 핵까지 다 제거할 그렇죠. 텐데 그걸 어떻게 확신을 주겠는가. 그것이 지금 예. 한미일 예. 북중러 예. 육자회담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돼요. 모두가 참여해서 절대 파괴할 그렇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라는 게 육자회담국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할 거다. 예, 한미일이 예. 공조를 하면 은 예. 북중러도 공조를 해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미국이 한번 약속한 걸 어기지 못하도록
그 정도 중국과 러시아가. 예,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정도 힘의 균형으로 이제 압박해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아, 그렇죠. 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원래 미국은 돈 안 내는 나라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게. 안 내요. 안 내기 때문에 육자회담 틀로 복귀를 해서 사실상 에너지 지원, 경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해라. 예.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 길로 접어들게 할 겁니다. 문제는 김정은, 트럼프 두 분이 다 닮은 꼴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죠. 미국의 관료들을 50%는 이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거다.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길 바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라기도 하겠죠. 거의. 예. 그러나 이번에 폼페이오, 볼튼 이런 대북 강경파들로 라인업 한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말 안 들으면 한번 붙는다 하는 그런 경고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북 접촉을 해서 일을 만들게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출신 그 강경한 보수 대표적인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첫 번째 기용해 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햇볕 정책을 나오게끔 만든 그런 용인술이 트럼프한테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키신저, 갈로치 이런 전문가들은 트럼프기 때문에 될 수 있다. 하고 네. 낙관론을 펴더라고요. 그래 양면이 있어요. 네, 트럼프기 때문에. 예, 김정은 트럼프 앉아서 하다가 에이 나 안 해. 쉐 하고 깨질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이거 내놔. 네. 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바라야죠. 예. 이걸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이 문제가 전 세계가 협력을 하는데 예. 두 당이 협력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만나라 이겁니다. 예. 만나서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이해창 총재가 발발됐잖아요. 우리 예. 전혀 말도 안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이해창 총장님에게 가서 설명 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기가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말 안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아, 대통령이 어때요? 국회 설득하는데 야당 설득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꼭 단독회담을 하자는 거거든요. 아, 한번 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홍준표가 대통령 되나요? 대통령은 문재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시간 얼마 남았으니까 이 동네 소식도 잠깐 여의도 소식도 잠깐 짚어보면 이 바른미래당에서 왜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사이에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불화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간단 정리해 주시면. 그건 처음부터 그거 몰랐어요? 그건 그랬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 질문하면 답변 안 하겠다고 내가 SNS에다 올렸는데 아, 참 이거 말하면 키워주는 거고 또 욕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예. 아무튼 드라이하게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갑니다. 나가고. 예. 근데 왜 유승민 대표한테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네. 한국당이 재밌어요. 홍준표 대표 비상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은 꼭 안 나올 사람한테 나오라고 구원해놓고 거절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경기도 네. 남경필 지사는 전략공천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안철수 파들은 네. 대구를 100m도 벗겨나지 않을 유승민 공동대표한테 경기도지사 나와라. 요구하는 내용이 그겁니까? 그렇죠. 아 유승민 대표는. 경기도지사 왜 나갑니까?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TK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100m도 떨어지기 싫은 사람한테 자꾸 경기도지사 나와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나가서 떨어지라는 보수 단일화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나가서 떨어지라는 겁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지. 안 나올 사람이에요.
안 나올 사람인데. 100m도 못 떨어진다니까 대구에서.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 나와서 떨어지라는 거고. 떨어지면은 안 떨어져도 네. 못 나와도 안철수 서울시장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은 나는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책임져라. 패배에 대한 책임져라고 물러가면은 당은 안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철수 소유가 되는데 그리고 나는 더 답답한 것이 우리 박주선 공동대표. 이걸 알면서 왜 거기 붙어있냐고요. 안철수 유승민 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신은 속았으니까 돌아와라.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걸 또 한번 호소합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할 사람한테 물어보고 안 할 사람한테만 내놓는 일부러 거예요. 물어보고 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걸로 만들고 또 마지막에 누가 나오더라도 너무 급하게 나오거나 지명도가 떨어져서 사실상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니까 예. 이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판독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비슷하게 판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는 딱 전략공천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